야, 건주. 대충 사고 그만 가자니까. 지승현, 너 이제 세 달 동안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살아야 돼. 남자 옷만 입고 살아야 한다고. 내 옷하고 별 차이도 없구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0분 안에 끝내. 아직 30분 더 남았어요. 죽을래? 응. 야, 지금 날 들어 남자 반스까지 입으라는 거야? 남자가 남자 팬티를 입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요. 친구분이 참 자상하시네요. 이거 입어봐도 되죠? 네, 그럼요. 야! 아니, 어떻게 남자 반스까지 입혀보냐고. 아, 내가 진짜 창피해서. 자, 핸드폰 어쩔 거야? 찾을 것 같으면 하나 사고. 위층에 매장이 있는데. 됐어. 이번에 만나면 선배고 뭐고 그냥 확 힘으로도 빼앗을 테니까 두고 봐. 그래? 그럼 한번 빼앗아 보든가. 죄송합니다. 정말 그때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사진 찍었던 것도 거짓말이고요.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007빵! 뭐? 비밀번호요, 0070. 확인해보시고 제 말이 사실이면 돌려주세요. 진짜 변태 아니야? 여자 옷 왜 입고 난리야? 뭐? 변태? 그래요. 나 변태예요. 어쨌든 사진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가져가도 되죠? 선배고 뭐고 힘으로 빼앗겠다며? 그렇게 해. 돌려줘요. 좋은 말로 할 땐 알아. 돌려달라고요. 이거 안 놔. 아! 괜찮아, 승현아? 괜찮아. 세리. 오연오빠 아니야? 맞아, 맞아.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조심해야지. 더러운 이중인격 자식. 전투 자식. 뭘 진짜. 포기해 그냥. 아무리 노래도 우연 선배 못 이겨. 좋긴 줄 알고 식겁했네 진짜. 이러고 있는데 들키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어? 입수 시간 늦겠다. 오디션에서 박수 좀 받았다고 자신 있는 모양인데 어디 두고 보자고, 최후에 누가 웃는지. 네, 우리 정정당당하게 잘해봐요. 정정당당? 이미 끝난 일에 재뿌리고 들어온 주제 정정당당 좋아하네. 두고 봐. 절대로 니들 따위한테 지지 않을 테니까. Whatever. 하여튼 실력 없는 것들이 말만 많지. 뭐? 이 자식이 진짜. 서로 인사들은 한 것 같으니까 방 배정부터 다시 하자. 동우랑 태건이가 방 좀 옮기자. 지우랑 승현이가 한 방, 재아랑 기범이가 한 방.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망할 자식. 근데 쟤들 지금 어디 가냐? 저쪽이면 복싱장이니까 스텝 수업하러 가는 모양인데요? 복싱장? 원, 투, 원, 투하고 이건가? 아유, 좀 절로 아, 가시니까. 아, 하지 마. 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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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은 특별히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들은 오늘 댄스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과 무대에서의 자신감을 배울 것이다. 자, 한 명씩 올라와 봐. 너부터 올라와. 조심해. 저 비싼 얼굴에 스치기라도 했다간 서바이벌이고 뭐고 바로 아웃인데. 무대에서는 상대가 누가 됐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겨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화풀이지 뭐. 오늘 대표님이랑 한판 떴거든. 다음! 지우! 올라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넌 다음이야. 지우 올라와. 괜찮아, 승현아. 자네 자식이 그렇게 담력이 없어서 어따 쓰냐. 자, 가만히 있을 테니까 쳐봐. 쳐보라니까. 권지우! 쳐! 저게 진짜. 다시 쳐! 마침 올라왔네. 그렇게 분하면 덤벼보든가? 정말 쳐도 됩니까? 자신 있으면 치라니까.
아까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간 모양이지? 야, 엎어! 여기, 여기, 여기! 힘내! Come down, son! 죄송합니다. 아우, 내가 이걸 그냥 확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네가 무슨 수로 해결해? 사과하고 오면 되잖아. 내가 싹싹 빌어서 용서받고 올 테니까 걱정 마. 우연히 성격에 잘도 받아주겠다. 아, 너 사과 안 받아주면 주인이라고 보고 당장 쫓겨날 줄 알아? 누구야? 계란판 아니 집안으로 왔는데요. 멍에는 이게 즉방이라고 해서요. 문질러드려요? 저리 앉혀. 죄송합니다. 많이 아프세요? 제가 그렇게 센 주먹이 아닌데. 뭐? 센 주먹이 아니야? 네 눈엔 이게 아이섀도우로 보이냐? 야, 짱돌, 너 당장 최 변호사한테 전화해. 폭행은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은 민사로 갈라 그래. 죽을 짤 졌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내 말 안 들려? 전화하라니까. 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선배님이 자꾸 그러시면 저 주니어에서 잘린단 말이에요. 선배님 마음 풀었을 때까지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든지 다 하겠다? 네. 주니어에서 잘리는 게 무서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차라리 내가 맞는 건데. 좋아. 그럼 너도 한 대 맞아. 한 대요? 한 대만 맞으면 용서해 주실 겁니까? 좋아요. 때리세요. 응? 어? 내 핸드폰! 주시는 겁니까? 가져가. 그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